제가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바로의 믿음입니다. 바로의 믿음.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도 있고, 스쳐 지나가는 인물도 있고, 어떤 인물들은 이름조차도 언급되어지지 아니하는 면서 등장하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를 한 인물들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 당시에 이 바로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끊임없는 인내를 가지고 영혼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이 시간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왕이었던 이 바로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 바로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출애굽이 등장하는 이 바로는 모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바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한번 이 가계도를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 히브리인 산파 시브라 부아를 통하여서 이제 아이를 출산할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할 남자아이면은 죽이고 여자아이면은 살려두라고 명령할 때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등장하는 투트모세 1세입니다. 이 투트모세 1세는 나중에 남자아이들은 날강에 던져 죽이고 여자아이들만 살려주라고 명령했던 그 왕이 바로 이 투트모세 1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하는 바로가 바로 누구냐면은 이 투트모세 1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의 이름을 볼 때에. 근데 이 투트모세에게는 아들 한 명과 딸이 한명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누구냐면 투트모세 2세예요. 이 왕권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그에겐 딸이 한명 있었는데 그 딸이 누구냐면 이 하첩수트라는 합세수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한글 발음이 있는데 이 여인이 바로 성경에는 바로의 딸이라고도 언급되어 있고 모세의 양어머니 이 하첩수트가 바로 투트모세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 투트모세가 1세가 왕위를 물려주면서 이제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이 아들이 원래 몸이 굉장히 약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약한 아들이라고 이제 문헌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병약한 아들이 왕위를 물려주면서 누구에게 이제 그 결혼과 부부 관계를 맺게 하냐면은 자기 딸과 아들과 딸을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부부가 돼요. 옛날에는 사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기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다른 그런 이복 동생과 결혼하는 그 케이스가 바로 투트모세 2세와 합세스트 사이의 이 결혼 관계였던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둘 사이에는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자녀가 두 명이 태어났어요. 딸이 두명 태어났는데 이 딸은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요절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합세스트에게는 자녀를 두명 낳기는 했지만 딸을 낳기는 했지만 이 자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투트모세 2세는 그에게 본부인 합체수도 있었지만 자기 첩도 있었어요. 후처가. 그 후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이 투트모세 3세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 투트모세 2세가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2년 정도 지나서 이제 이 투트모세 2세는 자신의 병약한 몸으로 인해서 일찍 죽게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대권을 물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때에, 우리가 입장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 애굽에 있는 신하들, 그리고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하는 사제들, 고대의 왕들은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는 걸, 특별히 이 애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여러 사제들이 정치에 관련했고, 왕도 사제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왕으로서 교육받기 위해서는 사제 교육도 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볼때 사제들과 애굽의 신하들은 누구에게 왕권을 물려주기를 원하냐면 투트모세의
2세의 후처를 통해서 얻은 아들인 투트모 3세에게 왕권을 물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그 하세수도가 추진하는 이 모세, 히브리인 이 모세에게 왕권을 물려주면 자기와 같은 하나님 신을 섬기지 않은 모세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만약에 모세가 대권을 잡게 되면 왕권을 물려받게 되면 자기는 이방신의 사제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변에도 위협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제 애굽의 사제들과 애굽의 신들은 누구를 하냐면 투트모세 3세를 이제 지원합니다. 근데 그와 반면에 이 합세수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내 아들이 아닌 내 남편이 후처를 통해서 얻은 이 아들에게 투트모 3세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나의 양아들인 모세에게 이제 그 왕권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굽의 신하들과 이 합세수도 사이에 알지 못하는 이 차기 왕권을 두고 여러 가지 경쟁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같은 궁궐 안에서 투트모세 3세와 모세가 같이 자랐습니다. 같이 자랐고 같은 궁궐 안에 자랐지만 또다시 그들 사이에는 자기들도 모르게 주변 여건에 의해서 정말 경쟁 상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투트모 3세는 왕권에 관심이 많았고 야망이 컸기 때문에 모세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권을 잡고 있는 자기 어머니, 큰어머니라고 할수 있겠죠. 큰어머니 이 합세수도가 자기를 적대시 여기고 모세를 이제 그 왕권을 하고자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자연히 투트모 3세는 모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애굽의 왕국 안에는 이제 차기 왕권을 두고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이 알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사람을 살인함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로 도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때 저는 이 부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모세가 그래도 애굽의 왕인데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도 아니고 왕정 사회에서 왕자인데 불과 한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해서 그가 이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도망한다는 게 말이 될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한두 명의 생명을 취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정 시대의 정치를 보면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에는 분명히 모세가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광야에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볼 때에 여러 가지 이 정치적인 이 모략들이 정치적인 음모와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져서 모세가 이제 그 광야로 도망가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는 이제 투트모세 2세가 그 대권을 누구에게 물려주냐면 투트모 3세에게 물려줍니다. 근데 이 합세수트는 3세가 마음에 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 합세수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 등장 사진들을 보면은 이 바로들은 바로 애굽의 왕들에까지 바로라고 보통 하는데요. 그 바로의 복장이 독특한 복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장을 누구도 하고 있냐면 이 합세수트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바로들은 앞에 수염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합세수트는 복장을 하고 있긴 한데 어떤 이 수염은 없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은 남자이지만 이 합세수트는 여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합세수트는 22년 동안이나 남장을 하고 이 섭정으로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형식적으로는 투트모 3세가 왕일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왕이 돼서 22년 동안 나라를 정치했다는 것을 우리 역사적 기록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투트모 3세가 이 합세수대에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이 투트모스가 3세가 어느 정도 성장하여서 이제 실권을 잡고 난 이후에는 이 합세수트에 대한 여러 기념물들을 거의 다 제거를 시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합세수트는 굉장히 위대한 여왕으로 활동을 하긴 했지만은 그에 대한 어떤 기념물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합세수트, 이 투트모스 3세가 자기의 어머니였던 크로머니라 할 수가 있죠. 크로머니였던 이 합세수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이 거의 찼을 때는 이제 투트모스 3세가 완전한 실권을 장악을 했습니다. 실권을 아마 장악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이제 광야에 있던 모세가 와서 이제 바로와 이 열제약을 내리는 수많은 바로와의 논쟁을 했던 그 바로가 누구냐면 바로 투트모세 3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3세는 모세와 어릴 때부터 같이 궁궐에서 자랐고 경쟁 상대이기는 하지만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로는 이 투트모 3세는 이 정치적인 중심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떤 야망과 이 왕권 경쟁에서 희생양으로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투트모 3세와 모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 모세와 이 투트모 3세가 주변의 여건에 의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안 좋, 불쌍하다는 생각도 제 마음속에 드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바로가 출애굽 역사의 과정에서 열재앙이 내리는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바로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믿음의 첫 번째는 이 바로의 믿음이 열재앙이 내리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바뀝니다. 바뀌는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 모세가 광야에 있다가 40년 만에 바로를 찾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궁궐에서 같이 자란 모세, 그리고 왕권 다툼의 경쟁자였던 모세가 이 40년 만에 자기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이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을 받았을 때이 바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누구건데 내가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누구건데 내가 하나님을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바로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바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수 있는 여러 가지 충분한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엄청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의 골칫거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좀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큰 민족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예로 전락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애굽인들의 골칫거리가 바로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골칫거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기의 경쟁자였던 왕권을 두고 다투었던 그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왕권 다툼을 할 때에 사제들과 애굽의 신하들이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모세를 추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추종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투트모스 3세 바로가 하나님을 몰랐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누구건데 내가 너희를 내보내서 너희를 경배하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 바로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바로의 입장에 볼때 자신은 애굽시를 섬기고 모세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누구 왕이 되었냐면은 애굽시를 섬겼던 자신은 왕이 되고 하나님을 섬겼던 모세는 광야로 나갔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신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때는. 그리고 아무리 히브리 민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숫자가 많아진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노예로 전락시켰고 모든 이 능력을 가진 자는 자기이기 때문에 애굽 신을 섬긴 자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능력 많으신 분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좋지 않게 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모세는 투트모세 3세는 자기의 왕권을 두고 다투었던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 합세수트를 통하여서 당했던 그 서러움,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의 어린 시절에 경쟁했던 그 아픔들, 여러 가지 나쁜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이 모세의 요청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아마 없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언제까지 계속됐냐면 10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인 피지앙이 내릴 때까지, 알강의 물이 피로 바뀌는 그 재앙이 내릴 때까지 계속됩니다. 출애굽기 7장 23절에 보면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는 관념하지 아니하였고 생각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재앙이 알강의 물이 피로 바뀌는 거였는데 이 기적을 자신의 술객들도 똑같이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내린 이 재앙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고 신경조차도 쓰지 않고 자기 궁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만 해도 바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알지 못한다라고 조롱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조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기에 멈추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부인하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바로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아마도 바로가 감정적인 상처를 입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짐작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받은 상처는 당연히 아니겠지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바로가 상처를 받았을지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에는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데 바로가 실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욕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곡되게 보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끌어들어오는 성도들을 막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요,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이 피지향이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구리지향이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지향이 내렸습니다. 파리지향이 내렸습니다. 애굽이 신들로 섬겼던 이네 재앙이 내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투트모세 3세, 특별히 바로의 믿음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으로는 인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는 이 넷째 재앙까지 내리니까는 이 고통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거부하기를 그래 좋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내가 한대 맞아가지고 아프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제사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지만 그의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마음은 없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때에 출애굽기 9장 22절에 보며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퍅케 하셨으므로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마음을 굽히지 아니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께서의 바로의 마음을 강퍅케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열지앙이 내린 과정 속에서 이런 문구가 몇 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시험을 받거나 또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퍅케 하셔서 그가 회개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 문장을 보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을 볼 때에 모든 죄인까지도 회개시켜서 하늘나라에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품성과는 지금 앞에서 봤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퍅케 하셨다는 이 마음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가 이 애굽의 왕인 투트모 3세 바로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퍅케 하기로 결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조화 선지자 이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행사되었던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당신의 능력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놀라운 증거들을 주셨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적들을 통하여서. 그러나 바로는 왕고왕의 그 빛을 거절하고 그것에 유의하지 않았다. 누가 거절했냐면 왕이 스스로 거절한 것입니다. 그가 거절한 무한한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그의 반역은 더욱 굳어지고 결정적이 되었다. 바로의 마음은 그의 왕고함이 한 단계씩 더해지는 자신의 길을 계속 추구해감에 따라서 점점 더 굳어졌어. 자기가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강팍한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마침내 그는 죽은 그의 맏아들의 싸늘한 얼굴을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을 볼 때에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처음에는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함으로 능력이 없는 신으로는 알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여서 하나님을 인정 않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기적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그의 마음이 더욱 강박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케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거절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퍅했다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이 스스로 강퍅하게 하여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결심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그분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포기하지 않은 증거가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이 열대양이 내리는 강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처음에는 작은 재앙을 내리고 점점 더큰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처음부터 큰 재앙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바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적을 통하여서 마음의 회심을 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조금 더 작은 재앙,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을 점점 강도를 높여가면서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바로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때 하나님께서 바로까지도 회개하여 돌아오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노니?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책망과 징계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바로 회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열지양의 재앙을 내리실 때 처음부터 작게 점점 더 내리신 그 책망과 징계의 목적이 바로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를 회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크나큰 상처를 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성만찬 그 순간까지도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룟 유다를 위하여 회심하기를 기대하셨던 그 사랑이 누구에게도 바로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이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모든 목적은 회개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의 믿음이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바로의 믿음이 넷째 재앙이 내리고 다섯 번째 이 재앙이 내립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악질 재앙이에요. 이 악질 재앙은 애굽의 생축들, 동물들에게 내리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동물들이 거의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입니다. 이 독종은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입니다.
이 우박지향은 이 동물과 채소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이 재앙이 커지고 이 바로가 생각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바로가 어떤 상태로 바뀌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조롱하다가 나중에는 나의 하나님은 아니지만 누구의 하나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점점 더 강하게 느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출애굽기 9장 27절에 내가 뭐냐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단어는 이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는 내가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했던 것을 잘못한 것이 아닌데 지금 이거는 내가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이 바로가 정말로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음을 내가 비록 범죄였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이 회개가 진실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뚜기 재앙이 내리고 난 다음에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식물들의 푸른색이 다 사라질 만큼 초토화되고 난 다음에 이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 10장 16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독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믿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재앙이 나에게 너무 크므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내가 죄를 지었다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이번에만 죄를 지었고 옛날에는 죄를 짓지 않았고 그리고 너희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 바로가 진실된 진심 어린 회개를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왜? 재앙이 두려워서. 슬픔, 이 죄에 대한 이 공포심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슬픔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뿐이지,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 바로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재앙이 아홉 번 혈감 재앙이 내리고 마지막 이제 장자 재앙이 내리고 자기의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드디어 바로가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듭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지금까지는 다 조건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멀리 가지 마라. 남자들만 가라. 그다음에 뭐 자기 양 떼는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너희의 말대로 다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를 몰아가고 그리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라고 이제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드는 모습이에요. 모세의 모든 조건들을 다 들어줍니다. 이것도 이 부분을 보면은 아 이제 바로가 정신을 차렸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문장을 살펴보면 바로가 모세의 조건을 다 들어주기는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와 히브리 민족의 신앙을 내가 인정해 주지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상응할 때에 바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내가 또 다른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빨리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10번째 재앙까지 받았는데 11번째 재앙을 맞이 않기 위해서 빨리 우리 곁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희는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단지 나를 위해서 뭐하라 축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10번째 재앙을 내리신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도 있었지만 또 다른 목적, 바로를 회개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는 그것을 거절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심도 알았지만 그러나 바로는 정말 그 믿음의 대열에 들어가기를 거절했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의 고집과 자존심과 교만심과 이런 것들이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 바로가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님을 드러내는 마지막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바로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자 자신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들어주었는지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었는지 후회하면서 이제 병거 600대를 이끌고 추격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재앙이 거듭거듭 내릴 때는 그리고 애굽의 통곡 소리가 날 때는 더 큰 재앙이 임할까 싶어서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었는데 그 재앙들이 딱 멈추자 자기의 자존심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거 600대를 이끌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바로가 하나님 앞에 득자였다고 인정한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그리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는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워서 한 행동인 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바로 추격합니다. 자기의 상처난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세가 일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추격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현명한 판단력을 내릴 지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고집스럽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멈춰야 할 때는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멈춰야 됩니다. 바로는 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포기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설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끝까지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멈춰야 할 때는 멈춰야 합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스탑하기로 사인하셨지만 그것을 다 무시하고 자기의 감정에 너무 치우쳐져서 끝까지 가는 바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바로의 이런 행동은 영적인 부분을 빼고서라도 현실적인 부분에 봐서도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 전쟁을 하기 전에 내가 승리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전쟁을 치르는 것과 내가 패배할 것이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전쟁을 치르는 것과는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이 애국 군사들은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열재앙을 통하여서 그리고 애굽에 내린 수많은 재앙들 통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나마나 패배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열재앙을 통하여서 자기 신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기 위한 어떤 그 용기 충만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어리석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런 것들을 판단할 지력이 없었어요. 왜?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처 입은 감정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을 주변에 살펴볼 게 없어서 그냥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처럼 이런 어리석음을 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하지 않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상황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이 상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셉이 수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의 마음이 상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 요셉의 마음의 상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경험을 가지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18절에 보면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만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그들을 볼 때에 병거,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처럼 그들은 홍해 바다에 이 수장되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마병과 이런 모든 그 애굽의 군대가 그때야 비로소 누가 바로가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포기하고 돌아가고 다시는 바로가 광야 40년을 헤맬 때에 바로가 군사들을 데리고 광야에 와서 애굽 모세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 걸 볼 때에 정말 바로는 자기가 끝까지 바닥을 치고서야만 인정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는 제 신앙에 바닥을 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제 신앙이 때로는 올라갈 때도 있고 때로는 내려갈 때도 있는데 바닥을 끝까지 바닥을 치지 않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바로는 그 부분에서 실패한 거예요. 끝까지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루스벨의 후예로 태어났습니다. 그죠?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리고 우리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우리의 성향이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첫 번째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경험하는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간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조그마한 어떤 사인이 보일 때에 나의 첫 번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바로처럼 이런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바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바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바로의 믿음에서 주목해야 될 상황을 한번 한 가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는 인정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달라고 요청까지 했어요. 했습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으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 뜻에 100%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그리고 일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으로는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누구도 가졌기 때문에, 바로도 가졌기 때문에, 바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로도 어느 정도는 순종해서 내보냈습니다. 그죠? 그러나 바로의 믿음을 올바른 믿음이라 우리가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일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능력을 인정하고, 일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으로서 나는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쯤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신의 독자 아브라함을 제물로 바친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바로의 믿음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바로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차이는 하나님과 어떻게 긴밀한 교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수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알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바로는 아니었죠. 바로는 그런 믿음이 없었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람들 관계에서 서로 교제하지 아니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긴밀한 교제를 하게 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나눔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반면에 바로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어리석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분과 동행하고 내 삶을 나누고 내 신앙을 나누고 나의 문제거리, 나의 고민거리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처럼 정말 이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심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바로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을 하여 주심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동일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사오니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머리 숙이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나 또 여러 가지 고민에 있는 자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위로와 축복과 응답을 받는 그런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나팔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그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또 은혜스러운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건강하시죠?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미 377장을 하겠습니다. 이 풍랑에 배 조화가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섬기며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이 시간 저희들 또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인해서 저희들의 삶이 참으로 어렵고 많이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 정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가 함께 계시겠다는 그 약속을 인해 감사드리며 이럴 네. 때일수록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진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진선 집사님 참으로 원치 않는 병마를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지금 참으로 힘든 삶을 살고 계신 것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참으로 또 몸이 좋지 않아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의 팔로 그를 안아주시고 또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가 다시 한번 또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 하루빨리 저희와 같이 예배도 드리며 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생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오로지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진서 집사님 하루빨리 쾌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정원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정원이가 어느새 또 장성화해서 이제 또 결혼식을 하고 또 인생의 또 제2의 인생을 출발하였사오니 우리 정원이 가정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며 그 가정이 정말 주님을 첫째로 모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 그 가정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두 분이 서로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해 주십소서. 또 우리 이순자 집사님 지금 한국에 나가 있는 거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오랜만에 또 한국에 나가셔서 또 친척들과 더불어 좋은 시간을 가지고 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며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이순자 집사님 또 모든 또 그 한국에서 하는 일들이 또 많은 기억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또 준비된 말씀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 그런 말씀을 참으로 듣고 저희들 삶에 잘 적용하며 실천하여서 저희들 삶이 더욱더 부여해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올해 이제 2022년도도 이제 3주가 지났습니다. 올 1년 동안 또 주님 저희 교회와 함께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연합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거듭나는 귀한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저희 모두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부목사님 또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이 줌을 보면서 우리 지원영 목사님 지금 옆에 항상 진선 목사님이 계셨는데 안 계시고 혼자 계시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요?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진선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고 계실 텐데요. 또 다시 한번 기도드리기를 제가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